아, 그럼 질문. 네가 저녁을 제일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설마 여기서 너 라고 하면 모여보여 각인가? 저녁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호요버스의 기대 신작 젤레스 존제로입니다.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을 지나 3차 베타가 나왔네요. 저는 2차 사전 예약 베타 테스트를 했었을 때에도 굉장히 강렬해서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출발! 조금 전 14단지에서 동반 공동재해가 발생해. 와, 근데 3D 모델링 봐라. 귀여워. 방구다, 방구. 어서 뉴스 좀 봐봐. 왜 그래? 14단지랑 다른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아, 얘네 처음에 남매라고 하길래 안 믿었거든? 근데 눈동자가 둘이 똑같이 생겼더라고.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아, 이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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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해죠. 렛츠고. 와, 근데 진짜 다시 봐도 모션은 진짜 잘 찍었다. 3D 모션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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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창문이야! 니콜 대장, 여기로 나갈 수 있겠어! 아래가 공동이라는 게 문제인데. 됐다, 일단 나가서 생각해야지. 빌리, 부술 수 있겠어?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젤레스 존재로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스토리 내에서 보면 이렇게 카톤 일러스트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튕겨났어. 엄청 단단한가 본데? 어허,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불쌍한 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그거 방탄 유리야. 너희들의 화력으로 부수고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지. 울면서 할 말 다 하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서도 아무도 빌리를 관심을 주지 않아. 아니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요! 어이? 어? 잠깐, 저거 송광판 맞지? 완전 좋은데? 빌리, 이제 일어나야지. 뭐라고?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 원래 막 치즈 뭐 이런 걸 텐데 한국 번역돼 있다고 김치로 돼 있는 거나 아직 한 발 남았다 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 더빙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울보 아저씨, 아저씨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예지로. 올빼미 4호, 빛이 반짝였던 위치에서 레드 탱 일당을 발견했습니다. 올빼미 4호, 공격 명령 확인. 어? 망했다. 와, 근데 모션은 진짜 최고다. 진짜 3D 모션은 진짜 호요버스 미쳤다 진짜. 와, 이건 다시 봐도 개쩌네. 잘 만들었어. 디자인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난 디자인이 솔직히 마음에 들어. 너무 힙해. 이거 포인트. 저 눌린 허벅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아, 오케이. 우클릭은 대시, 좌클릭이 저 공격. 쉬프트 눌러도 근데 대시 되긴 해. 에너지가 충분할 때 특수 스킬이 강화 특수 스킬로 업그레이드가 된답니다. 와, 이 맛이야! 그렇지! 아, 이 감각 오랜만이구만. 오늘 발생할 일들을 모두 녹음할 예정이다. 그래야 내게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에테르의 침식에 의해 괴물로 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에테르 침식이라는 게 있어서 괴물로 변하나 봐. 그럼 아까 내가 죽였던 애들도 다 사람인 건가 원래? 아, 살인자를 없기란.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와우, 엠비 아니야? 정말 다행이다. 빌리는 약간 모션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약간 되게 소녀틱하지 않아요, 님들? 야, 검은 왜 휘두르는 거야? 다칠 뻔했잖아. 또 다른 이성체와 마주했다. 생김새가 내 동료인 빌리키드와 아주 닮았다. 빌리를 빌리로 아닌 줄 아나 봐. 아, 그럼 질문. 네가 저녁을 제일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설마 여기서 너 라고 하면 모여보여 각인가? 에? 저녁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 그건 당연히 특수 촬영물의 슈퍼 히어로 별빛 기사. 아, 바보야, 너라고 해야지. 경보 해제. 빌리키드로 의심되던 이는 빌리 본인이 맞다. 아무튼 잡생각 말고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나 생각하자. 자, 안녕. 저로 바로 바꾸기. 와우,
액션 봐라. 근데 진짜 액션감 미쳤다. 근데 확실히 모바일 게임들 보면은 고유 명사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스토리 알기가 되게 뉴비들한테 힘든데 이런 액션 위주 게임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액션 펑펑 치우면 되니까 진입 장벽이 되게 상대적으로 좀 약간 낮은 것 같아. 이거 봐. 이거거든. 큐를 짧게 탭하면 궁극기를 시전할 수 있습니다. 와 미쳤다. 와 아 이건 다시 봐도 인상깊네. 비상사태야. 빌리랑 엔비 그리고 의뢰 타겟이 전부 공동에 빠졌어. 니콜이 레드팬 갱단과의 충돌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내 조건은 아주 간단해. 내 직원들과 의뢰인의 물건을 공동에서 무사히 빼내는 거. 이번 일만 끝나면 전에 달아놨던 외상까지 모두 다 갚을게. 외상은 미안한데 원래 갚아야 되는 거야 니콜. 뭘 괜찮은 것 같은데야 이 후구야. 오케이. 자 꼬맹아 이제 와서 가봐. 됐다. 너희 방부 출발했어. 귀여워. 둘 다 고생했어. 목도리에 사람 말하는 방법. 설마 넌 하이톤? 이런 식으로 약간 원격 조종하면서 하는 거구나. 오케이. 계속 위치를 잡을 수 있게 우선 거기로 가자. 오케이. 조심해서 산대. 어 방부는 뭐지? 그거 뭐야? 귀여워. 방부 뭐해 방부? 아 귀여워. 방부로 갑니다. 아 귀여워. 저런 액션 없었는데 추가됐나 보다. 귀여워. 드디어 보스인가? 우와 왜 이렇게 커? 와 너무 커. 무서워. 우와 우와 몇 번을 나이스. 별거 없구만 보스. 하하. 아 설마 이게 아 거짓말! 와 더 커졌어! 큰일 났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바로 페리. 바로 궁극기. 렛츠 고! 가보자고. 3초 남았어. 빨리! 오! 오! 갇혀! 드디어! 난 이걸 원했어. 나 10년차 갑니다! 좋은 거 오나? 스가 아니? 한 번 더 해. 제발 에스! 간둔! 어. 뭔데? 이거 뭐 파워레인저 아니냐? 아 이거 헬멧 너 누가 놓고 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헬멧이잖아요. 넘어가요. 공개 오디션? 이건 뭐야? 아 이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네? 와 이거 20개 준다. 바로 해. 오 뭐야 겁나 예쁘게 생겼어. 약간 상어 디자인인가 보다 얘는. 팔 모양도 그렇고 꼬리도 그렇고. 가자. 우와 공속 겁나 빠르네? 이렇게 하면 오 뭐야 온다. 오 궁극기 써보자. 진짜 귀찮아. 들려봐. 와 뭐야 딜량 개쩌네. 캐릭터 괜찮다. 갖고 싶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젠레스 존즈로 3차 베타를 진행했는데 액션도 캐릭터 디자인도 더빙도 뭐 하나 빠짐없이 꽉 채운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운 동료이자 신규 전투 요원 방부도 무료 획득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들 사전 예약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